오케이. 계속해서 관계대명사 what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풀이하기 전에 관계대명사 what에 대해서 먼저 한번 정리를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계대명사 what의 특징. 제일 먼저 얘기했던 것은 지금까지 배웠던 관계사가 형용사절이었습니다. 뭐, the books that I read. 이렇게 하면 여기 선행사인 선행사 명사라 했죠. 관계사의 꾸임을 받는 명사를 선행사라고 했고, 대시 내가 읽었었다라는 문장이었는데, 대시 that을 만나는 바람에 내가 어떤 시 됐으니까 내가 읽었던 그 책들, 이렇게 해서 요 부분을 보고 관계사절이라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배웠던 관계사는 형용사 역할입니다. 형용사 형용사였지만 하지만 관계대명사 what은 명사절이다. 그 말은 얘는 did I read를 안만 길어봤자 is이라든지 뭐 day라든지 이런 걸로 바꿨을 수가 없지만, 지금 배우게 될 관계대명사는 관계대명사 what은 여기 있죠. 지금 좀 이따 예문 가지고 뭐 the thing that he said is true. 얘를 the thing that을 한 단어 뭐로 바꿨을 수 있다? what으로 바꿨을 수 있고, what he said is true. 뭐 여기까지 안만 길어봤자 it is true. 그게 사실이다. 그가 말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가 말했던 그것이 사실이다. 이런 식으로 만들었을 수 있고, 그래서 what he said가 명사절이 되는 걸 보고 관계대명사 what의 특징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명사절이라고 얘기했고요. 명사절인 이유는 the thing 또는 the things that 이것이 which도 되죠. the things which 이런 것들이 what으로 변형돼서 the what 속에 the things라는 명사, 그것들이라는 명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는 관계사였죠.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는 관계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만큼은 명사절이다 했고요. 지금 예로 들고 있는 거 the thing that he said is true. 그가 말했던 것이 사실이다라는 얘긴데요. 뭐 지금 있는 문장을 끊어있게 하면 The thing that he said. 그가 말했었던데, 얘 때문에 어떤 시대에서 그가 말했던 그것. 얘가 선행사죠. 그가 말했던 그것이 사실이에요. 이렇게 되는데, 이 문장을, 여기서까지를 관계대명사, what으로 이렇게 바꿔서, what he said is true. 그가 말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해석이, what 뒤에 누가 뭐뭐 한다가 오면, 누가 뭐뭐 했던 것. 이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를 빠뜨렸네요, 선생님이. 자, 겉 만드는 that 있죠. 선생님이 뭐 겉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그가 얘기했었던데 얘 때문에 그가 얘기했던 것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겉 만드는 that과 그럼 뭐가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죠. 자, 여기에 빈칸이 두개 있는데 I know he is a doctor. I know he wants.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얘기했었냐? 여기에 that이 들어갈 것이냐, what이 들어갈 것인가, 그거를 결정해야 된다 그랬는데요. 자, that과 비교하면 that 뒤에는 겉 만드는 that 뒤에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이라고 하죠. 정식 명칭은 그걸 줄여서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겉 만드는 that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겉 만드는 that 뒤에는 뭐가 온다? 완벽한 문장이 온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명해도 잘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어요. 이 완벽한 문장이 온다라는 게 뭐냐? 자, 여기에 that인지 what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얘를 뭐로 생각해봐라? The thing으로 생각해보라고 했죠. The thing. The thing으로 이 자리에 이렇게 뭐 that인지 what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The thing으로 생각한 다음에 이 뒤에 The thing이 들어갈 자리가 있으면 불완전한 거고 The thing이 들어갈 자리가 없으면 완전한 거다, 완벽한 거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에 what을 쓸지, that을 쓸지를 아직 결정 안한 상태에서 여기에 the thing이라고 생각하세요. 여기 the thing이 있는데, 여기 똑같이 the thing이 이렇게 있는데, the thing이 들어갈 자리가 뭐 he is a doctor the thing, he the thing. 자, 얘는 the thing이 들어갈 자리가 없죠? 그러니까 he is a doctor가 그래서 the thing이 들어갈 자리가 그것이 들어갈 자리가 없기 때문에 이 자리 the he is a doctor는 완벽하고 얘는 what이 아니고 that이 와야 된다. I know that he is a doctor. 나는 그가 의사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이게 완벽한 거죠. The thing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He is a doctor 속에는. 하지만 여기에는 he wants the thing. 그는 그것을 원합니다라는 말을 만들 수가 있죠. 그러니까 want라는 동사가 목적어가 지금 없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the thing이 들어갈 자리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이 자리에 that을 쓰면 안 되고
I know what he wants. 나는 그가 원하는 것을 알고 있다. 똑같이 해석은 누가 뭐뭐 한다를 누가 뭐뭐 한다라는 것 만들지만 이 경우에는 the thing이 들어갈 자리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that이 아닌 what을 써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오케이. 그럼 거기에 관련된 워크북 풀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로하에서 알맞은 것을 모두 고르라 했습니다. 하필이면 모두 고르라고 했네요. 오케이. 그래서 뭐 무슨 얘기를 하는지 파악하는 게 우선이죠. 그래서 뭐 be happy 뭐 make 아닌 makes인데요. Happy is her smile. 한번 봤더니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이런 말이죠.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 뭐죠?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 암만 길어봤자 이시죠. 나를 미를 해피한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은 그녀의 미소이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죠. It is her smile이죠. 그러면 모두 고르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what은 뭐로 생각할 수 있다? The thing 또는 the things that which로 바꿔 쓸수 있다 그랬죠. 근데 가만 봤더니 여기에 is가 있죠. is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암만 길어봤자 is이 되고 싶으면 이 what이 뭐인 걸로 생각해야 됩니까? the things 대십니까? the thing 대십니까? 그렇죠? the things가 아니고 the thing 대신 거고 the thing은 단수니까 the thing 뒤에 makes가 와야지 make가 오면 안 되겠죠. 자, 이 문장을 다시 한번 써보면 자, what makes me happy is her smile.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그녀의 미소다. 여기에 make냐, makes냐, 이건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it이 돼야 된단 말이죠. it이 되고 싶으면 이 what을 뭐로 바꿔 생각할 수 있냐? The thing that인 거죠. The thing that. The thing that makes me happy is her smile이고요. 그러면 여기에 이 that은 무슨격 관계대명사입니까? 뒤에 이렇게 관계대명사 뒤에 동사가 나오면 얘는 무슨 격이다? 동사 앞에 뭐 있다? 얘 주격 관계대명사죠, 주격.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주격 관계대명사에서 늘 조심해야 되는 게 바로 뭐였습니까? 뒤에 동사의 형태. 자, 동사의 형태 어떻게 결정한다? 선행사가 단수인지 복수인지. 단수죠? 그러면 여기에 it make입니까? it makes입니까? 당연히 makes가 돼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가 있다. 뒤에 오는 동사. 그래서 얘는 make가 안 되고 makes죠. What makes me happy is her smile. 그 다음에 계속해서 we must do. 우리는 해야만 한다. 여기에 뭐 the thing that is right, what is right 하니까 이 부분에 우리가 해야만 한다라고 얘기해놓고 어떤 것, 옳은 것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옳은 것. 우리는 옳은 것을 해야만 한다 이런 얘기고. 그렇다면 the thing that is right 되고 what is right 둘다 가능하죠. what이 the thing that로 바꿔 쓸수 있고 그 다음에 is right 이 부분이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the thing이 들어갈 자리가 있습니까? the thing is right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긴 that이 아니고 what이고 that을 쓰고 싶으면 앞에 the thing을 꺼내 놔야 되겠죠. the thing that is right, what is right. Now, what we want to know. what we want to do now. 우리가, 자, 이 부분이 없다 칩시다. 그러면 이 부분만 이렇게 뜯어서 보면, 우리가 지금 하고 싶어 한다죠? 우리가 지금 하고 싶어 한다인데, 여기다가, what을 집어넣으면, 겉만 드는 what이 관계되면서 what이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싶어 하는 것. 암만 길어봤자, it이죠. 그러면 it 뒤에 어울리는 비동사 뭐냐라고 묻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What we want to do now is to get some sleep. 뭐 이거 겉 만드는 뜻이겠죠. Okay, what we want to do now. 우리가 지금 하고 싶어 하는 것은 get some sleep. 잠을 좀 자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하고 싶어 하는 것은 잠좀 자는 것입니다. What을 the thing that, the thing which 등으로 바꿔 쓸 수가 있다. Okay, 그러니까 the thing 안만 길어봤자 it이니까 여기에 어울리는 비동사는 it is to get some sleep이죠. 예, 빈칸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랐어라. 관계대명사를 추가하라 했습니다. 뭐 일단 내가 정말 필요로 한다. I really need. They believe 그들이 믿는다. You have 네가 가지고 있다 이런 게 있는데요. 자, 뭐뭐뭐 is my parents' love. 뭐뭐뭐는 나의 부모님의 사랑이다. 그러면 내가 정말 필요로 하는 것 하면 되겠죠. 내가 정말 필요한 것 what I really need. 암만 길어봤자 이시고. 그 다음에 the thing이 들어갈 자리가 I really need the thing
여기 더띵이 있으면 좀비라 그랬죠. 여기 이 녀석이 일로 가서 사라졌습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나의 부모님의 사랑이다. What I really need is my parents' love. 난 be satisfied with. 자, 뭐뭐에 만족하라. 이거 몰랐다면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Be satisfied with 뭐뭐에, 이거 수거입니다. 수거, 뭐뭐에 만족하다라는 수거. Be satisfied with 뭐뭐에 만족해라라는 명령문이죠. 뭐에 만족해라? 네가 가지고 있는 것 하면 될 테니까 what you have. 네가 가진 것에 be satisfied with 만족해라라는 문장이죠. 더 띵이 들어갈 자리가 있죠. You have the thing. 그러니까 여긴 대시 아닌 what을 써야 되는 거죠. 오케이, 바꿔 쓸수 있는 건 the thing that you have. 네가 가지고 있는 것. 뭐, the things that you have 해도 상관없겠네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것들 해도 되니까. They'll fight for. 그들이 뭐뭐를 위해 싸울 것이다. 뭐를 위해 싸울 것이다? 그들이 믿는다. They believe. 그럼 여기다가 그들이 믿는다를 그들이 믿는 것 만들어주고 싶으면 여기다가 what they believe 이렇게 쓰면 되겠죠. They fight for what they believe. 그들은 그들이 믿단데 얘 때문에 믿는 것을 위해서 싸울 것이다. 마찬가지 여기에 대시 못 들어가는 이유는 they believe the thing. The thing을 위한 자리가 있죠. 그들이 그것을 믿는다라는 the thing을 여기 넣을 수 있으니까 여기는 that을 써서는 안 되고 반드시 what을 써야 된다. 더 띵이 있으면 그럼 좀비니까 안 되고요. 없애주시고요. 오케이. 계속 관계대명사 what에 대해서 계속해서 풀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 우리말과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라고 있네요. 오케이. You must be interested in. 너는 여기에 must. 자, must 이것도 중요하죠. must가 무슨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다라면서 조동사 할때 배웠습니다. must는 뭐뭐 해야만 한다. 뜻도 있지만 뭐뭐임에 틀림 없다란 뜻도 있었고 여기서 이 뜻이죠. You must be interested in. 너는 뭐뭐에 관심 있는 게 틀림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너는 그들이 말하는 것에 관심 있는 게 틀림없다란 얘기니까 You must be interested in. 자, 그들이 말한다. They say 하면 되겠죠. 그럼 그들이 말한다를 그들이 말하는 것 만들고 싶으면 여기다가 What they say 하면 되겠죠. You must be interested in what they say. 오케이, 그래서 얘를 You must be interested in the thing that he say 이렇게 해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시제는 현재 시제. 그들이 현재 말하는 것을 현재 믿고 있는 게 틀림없다 이런 표현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저기에 시제 과거입니다. 오케이, he gave the girl. 그가 주었습니다. 무엇을 그녀에게? 누가 언제 가지고 있었던 겁니까? 여기 시제가 과거니까 그가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것을 과거에 줬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가 과거에 가지고 있었다는 he had죠. 그러면 그가 가지고 있었던데 여기에 뭔가를 쓰면 그가 가지고 있었던 what he had 하면 되겠죠. He gave the girl what he had.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 오케이, 그래서 겉 만드는 건 똑같은데 여기에 that을 못 쓰는 이유는 뭐다? 얘를 the thing으로 생각하면 he had the thing을 위한 자리가 있죠. 그는 그것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표현이 가능하죠? 여기다 쓰면 좀비니까 안 되고. 그래서 that 대신에 what을 써야 된다. 그 다음 계속해서 자, was his rudeness. rudeness는 rude의 명사형이죠. rude의 뜻이 형용사로서 무례한 이란 뜻이죠. 무례한. 그럼 rudeness의 뜻은 무례함이겠죠, 명사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를 화나게 한 것. 저 무슨 시제에 화나게 한 건, 무슨 시제에 화나게 한 건겠습니까? 여기 보이죠? 우리를 과거에 화나게 한 것은 그의 무례함이었었다, rudeness였었다 이런 문장이죠. 그러면 우리를 화나게 만들었다 하면 되겠죠. 우리를 만들었다. 자, 이거 구조, 우리를 화나게 만들다는 A를 어떤 상태로 만들다 이 구조죠. Made us 어떤 angry. 그럼 우리를 화나게 만들었던데 여기다 뭘 쓰면 우리를 화나게 만들었던 것. What made us angry was his rudeness. 그래서 the thing that made us angry 이렇게 바꿔 써도 된다는 얘기죠. The thing that 여기에 the things는 안 됩니다. 왜안 되느냐? 여기에 were가 아니죠. 여기에 were였다면 the things 되시겠지만 여기서는 was니까 단수가 와야 되겠죠. What made us angry was his rudeness.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4번. 이번엔 해석학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저 말로 하겠습니다. My parents always buy. 나의 부모님께서 항상 현재 시제에 산다고 하신 거죠. 나의 부모님이 늘 사신다. What is very cheap? 무엇을? 여기에, 요거 있으면 매우 싸다죠. 매우 싸다. 완전하진 않지만. 완전하진 않지만. 여기 the thing을 넣을 수 있죠. The thing is very cheap이라고 만들 수 있죠. 매우 싸단데. 얘 때문에 매우 싼 것. 을늘 사신다. 나의 부모님은 매우 싼 것을 늘 사신다. My parents always buy what is very cheap. 그래서 이 what이 무엇이란 뜻의 뭐가 아니라 의문사가 아니라 누가 뭐뭐 한다. 매우 싸다를 매우 싼 것으로 만들어주는 의문사가 아니라 누가 뭐뭐 한다를 누가 뭐뭐 한것 만들어주는 관계대명사의 what이라는 사실을 꼭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불완전하죠. is very cheap은. The thing is very cheap이라고 할수 있으니까 여긴 that이 아닌 what이 와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그 다음에 I don't believe. 나는 믿지 않는다고 했네요. 나는 믿지 않는다. What you are talking about. 네가 말하고 있는 중이던데 얘 때문에 네가 말하고 있는 중인 것. 네가 말하고 있는 것.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I don't believe. 난 믿지 않아. What you are talking about. 네가 말하고 있는 것을. 오케이. 그 다음에 what people say. 사람들이 말한다인데 얘 때문에 사람들이 말하는 것 하면 되겠죠.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is often different from. 자주 다르다라고 얘기한 거죠. 자주 다르다. 무엇과는 다르다? what they think. 그들이 생각하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자주 다르다. 차이가 난다. 말하는 거하고 생각하는 것은 서로 다르다. 이런 걸 보고 네 글자로 어떻다? 표리부동하다고 그러죠. 겉과 속이 다르다.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겉과 말, 겉으로 말하는 것이 자주 서로 다르다. 속마음을 숨긴다. What people say is often different from what they think. 일단 계속해서 관계대명사의 생략 파트 문제 풀이입니다. 자, 관계대명사 생략은 생략이 가능한 경우 두 가지, 그리고 생략이 불가능한 경우 세 가지 있었는데요. 일단, 가능한 경우는 여러분들이 배웠고요. 불가능한 경우는 여러분들이 아직은 배우지 않았다 했습니다. 조금 덜 배운 부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일단, 우리가 배운 것들 먼저 정리하면, 첫 번째, 무슨격 관계대명사일 때, 목적격 관계대명사일 경우,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였고요. 자, 이게 뭔 소리예요? I know the girl you like 이런 문장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내가 안다고 했죠. 내가 알긴 아는데 누구를 아냐면 어떤 여자애를 안대요. 여자는 여잔데 어떤 여자? 네가 좋아하고 있는 난너 좋아하는 그 여자애 나도 잘 알고 있어. 이런 문장이죠. 저 여기에 지금부터 꾸미는 말 시작합니다가 없죠. 그쵸? 자, 여기에 뭐가 있고 주어가 나왔고 그다음에 동사가 나왔죠.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 찾는 방법이 뭐였다? 관계대명사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면 이 녀석은 목적격이다. 왜 그러냐? 이 녀석이 저 암만 길어봤자 she 아니면 her 아니면 her가 되는데 여기에 you like her 자리에 저 선행사를 뒷문장에 목적어 자리에 집어넣을 수 있죠. 목적어 자리로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 자리에 생략된 녀석을 보고 무슨격 관계대명사라 그러고 목적격 관계대명사라 그러고 목적격 관계대명사 여기에 생략된 게 바로 뭐였다? whom이었죠. whom. 그러면 whom이 되면 뭐 whom 대신 쓸수 있는 것쭉 얘기해 볼까요? who도 됐죠. 그 다음에 또 선행사가 무엇인지 상관없이 쓸수 있는 that도 되죠. 그리고 뭐까지도 된다. 총 생략까지 되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 자리에 선행사가 뭐인 경우, 사람인 경우에 총 옵션이 세 가지죠. 이와 같이 생략도 되고, that도 되고, who도 되고, whom도 된다라는 거. 이것이 목적격 관계대명사였습니다. 특징은 뒤에 이렇게 주어 동사가 나온다는 거였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두 번째 경우. 그렇다면 주격 관계대명사나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수가 없죠? 여기에 쓰면 되겠죠. 주격 또는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생략 불가다. 뭐 어떤 경우냐? I know the girl who
is 뭐 very kind 할까요? 아이고 이걸 쓰면 안 되지. Who can swim very well 이런 거였죠. 오케이. 자, 이게 주격 관계대명사죠. 주격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의 특징은 뒤에 이와 같이 동사가 나온다는 거였고요. 동사의 형태 조심하라 그랬는데 지금은 조동사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뭐 S 붙이니 많이 이런 거 고민할 필요가 없죠. 오케이. 나는 수영을 아이고 여기서 시작되는 게 아니지. 나는 알고 있는데 수영을 매우 잘할 수 있는 그 소녀를 안다. 주격 관계대명사 생략할 수 없었죠. 그다음에 소유격 관계대명사 생략할 수 없는 것도 예를 들면 뭐, I have a friend whose brother is a 뭐 popular singer 인가요? 나에겐 친구가 있죠. 친구는 친구인데 어떤 친구냐? 남자 형제가 유명한 가수인 친구 한명 있다. 사인 하나 받아달라고 하면 되겠네요. 이런 걸 보고 소유격 관계대명사라고 했고요. 소유격 관계대명사의 특징은 뒤에 이와 같이 소유를 받는 명사가 나온다고.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이와 같이 동사가 나온다. 하지만 목적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이와 같이 주어와 동사가 온다라는 특징이 있었죠. 그래서 소유격 또는 주격 관계대명사 생략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다시 생략 가능한 경우, 뭐 플러스 뭐는 주격 관계 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는 생략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죠. 예를 들어서 뭐, The boy who is in the room is my brother. 오케이, 끊어있게 해보면 더 보이는 더 보이인데 어떤 더 보이냐? 더 보이냐? Who is in the room? 그방 안에 있는 그 남자는 나의 남자 형제다. 이런 문장인데 뭐이 녀석을 주격 관계대명사네. 주격 관계대명사 조심해야 될거 뒤에 동사인데 동사의 형태 중요하네. 더 보이네. He니까 is 맞네. 근데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비동사가 있네. 그래서 이렇게 The boy in the room is my brother. 그방 안에 있는 남자인 보이는 뭐 한번 잃어봤자 히인 거죠 이거 he is my brother 그래서 who is를 이와 같이 생략할 수 있었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생략할 수 없는 경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생략 불가능한 건 이것만 배웠지만 좀 있다가 뭐 이건 그냥 들어만 두라 했습니다.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는 생략이 불가능하다. 뭔 얘기냐?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뭐, 구미 is the city 라는 문장과 I was born in the city. 그럼 이거 두 문장 한 문장을 바꾸면 여기에 the city하고 the city가 반복되니까 얘가 위치로 이렇게 바뀐다 했죠? 그럼 얘가 이렇게 한꺼번에 마우스 어디 갔나? 꾸미는 말 시작해요 자리에 이렇게 간다 했고 그 다음에 이러면 이제 꾸미로 들어갈 자리가 됐으니까 이렇게 만들어진다 했죠. 구미는 도시다. 어떤 내가 구미는 내가 태어났던 도시다인데 이 녀석은 목적격인데 뒤에 보니까 이렇게 주어 동사 나와 있잖아요. 그럼 목적격이니까 생략할 수 있겠네. 이래 버리면 틀린다 이겁니다. 앞에 전치사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불가능하다. 뭐 굳이 생략하고 싶으면 인이 여기 있어도 되지만 여기 가도 된다고 했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구미 the city, I was born in. 이렇게는 된다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형태일 때는 생략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뭐, 그냥 들어만 두세요. 계속적 문법의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불가능하다. 이런 정도 있었습니다. 그럼 관계된 문제 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략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밑줄을 그어라. 라고 되어 있네요. Look at the man who is playing the guitar. 자, 어떤 남자를 보라고 한 거죠? 남자는 남잔데 뭐 하고 있는 중인? 기타를 연주하고 있는 그 남자를 봐라. 얘 주격 관계대명사죠? 그렇죠. 여기 안만 길어봤자 얘가 바뀔 수 있는 뒤로 들어갈 때 가질 수 있는 형태는 he나 his나 목적격인 him 이런 게 되는데 여기에 뭐로써 들어가느냐? 이 자리에 he로 들어가니까 두 문장 나누면 look at the man 더하기 he is playing the guitar. he가 who로 바뀐 거죠. 두 문장을 연결하기 위해서. 이 경우에 생략할 수 없지만 요 녀석은 한꺼번에 생략할 수가 있다. 그럼 얘는 동명사입니까? 현재 분사입니까? 뭐뭐한 기타 연주하는 것입니까? 기타 연주하는 중인입니까? 이 말이죠. 현재 분사죠. 현재 분사는 뭐가 뭐 됐다. 동사가
형용사 됐으니까 여기에 얘가 없어도 look at the man playing the guitar. 기타 연주하는 중인 남자를 봐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생략이 가능하죠. 그다음에 this is the newspaper story. 이것은 신문에 나온 이야기다. which was written by my cousin. 그래서 이야기는 이야기인데 어떤 쓰여진 이야기죠. written 여러분들 한참 외우고 있죠. write의 세 번째 녀석이니까 입장 바뀐 어떤 시 쓰여진이라는 무슨 분사 과거 분사 또는 뭐 PP형이라고도 하죠. 과거분사죠. 나의 사촌에 의해서 쓰여진 신문 이야기다. 그러면 이 녀석 주격 관계되면서 plus 비동사 생략해 버릴 수가 있다. 왜냐하면 얘도 충분히 얘는 현재 분사죠. 현재 분사도 동사가 형용사 되고 과거 분사도 동사가 형용사 된 건데 차이점은 뭐냐? 더 맨이 플레이를 하죠. 하지만 뉴스페이퍼 스토리가 쓸 수는 없죠. 라이트를 하는 게 아니고 라이트를 당해야 되니까 이때는 ing형이 아니고 PP형 세 번째 녀석을 써야 되는 거죠. This is the newspaper story written by my cousin. 이렇게 할수 있다. 1번, 2번 똑같이 주격 플러스 비 동사를 생략할 수 있는 거죠. This is the boy who they found in the woods. 자, 어떤 보이를 소개하는 거죠. 얘가 그 남자 아니다. 남자는 남잔데 그들이 뭐 했던, 발견했던, 어디에서, 숲속에서. 얘는 그들이 숲속에서 발견했던 남자입니다. 여기에 관계대명사 뒤에 주어 있고 동사 있죠? 그럼 얘는 목적격이니까 얘 대신 쓸수 있는 거 목적격인 whom도 되고 상관없이 선행사 관계없이 쓰는 that도 되고 그 다음에 뭐도 가능하다? 이와 같이 생략도 가능하다. 오케이. 그러니까 선행사가 사람인 경우에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제일 많다 그랬어요. who나 whom이나 that이나 뭐까지도 된다, 생략까지도 된다. 이렇게 네 가지 선택지가 가능하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Do you like the blouse that Nancy is wearing? 너는 뭐 블라우스가 마음에 드냐고 물었고 낸시가 뭐 하고 있는 중인? 입고 있는 중인. 관계대명사 뒤에 주어 동사 목적격이니까 생략할 수 있고 얘는 이번에는 사물이죠. 자, 아까 전에는 선행사가 사람인 경우에는 네 가지인데 선행사가 사물인 경우에는 뭐도 되고 that도 되고 which도 되고 그 다음에 뭐가 가능하다? 지금처럼 생략이 가능하다. 이번에 선택지가 세 가지가 있죠. 선행사가 목적격인데 선행사가 사물이면 세 가지 선택 사항이 가능하다. 2번 빈칸에 생략된 말을 써라. 오케이, the bag. 자, 이거 끊어읽기가 중요한 거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선생님이 그거 물어보죠.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은 뭐다? It is my favorite. 이런 문장이었죠. It is my 그것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다. 그거 뭐? 그 가방. 그 가방은 그 가방인데 누가 뭐 했던? 내가 이거 빌려주었다라는 뜻이죠. 이거 렌드의 과거형이죠. 빌려주었다. 내가 I lent you 했던, 내가 너한테 빌려줬던 그 가방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거야. 생략된 말. 얘 눈치 보면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 생략할 수 있었던 이유. I라는 주어와 rent라는 동사.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선택할 수 있는 게 사물이니까 위치도 되고 that도 되고 지금처럼 모두 가능하다. 생략 이세 가지 옵션이 있죠. 오케이. 그 다음에 that is the guy. 저 사람이 그 남자라고 했어요. 사람입니다. 사람. 그 다음에 여기에 주어 나왔고 동사 나왔죠. 그럼 여기에 할수 있는 건 선택지 총몇 가지? 네 가지. 지금처럼 생략도 되고 그 다음에 who도 되고 whom도 되고 that도 되죠. 생략 who, whom, that. 왜? 선행사가 사람인 목적격 관계대명사니까. That is the guy who I saw downtown last night. 저 사람이 내가 시내죠, 시내에서 어젯밤에 봤었던 그 남자다. 저 사람이 내가 I saw downtown last night 했던 가이다. 남자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여기에, 이 문장은 초간단 버전이 They are my Friends, children이 되는 거죠. 그들은 내 친구의 아이들이다. 그래서 아이들은 아이들인데 뭐 하고 있는? 웃고 있는 아이들이죠. 웃고 있는. 어찌 웃고 있는? happily 하게, 행복하게 웃고 있는 children이 are my friends, children. 내 친구의 아이들이다. 그럼 여기에 생략된 거,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몇 가지입니까? 몇 가지 쓱 보면 되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여기에 두 개가 생략됐다는 얘기는 여기에 뭐다? 비동사인데 그럼 비동사 여기에 있는 거
뭐 다음에 관계대명사 자리 다음에 동사가 와야 되니까 얘는 원래 주격 관계대명사니까 주격 관계대명사 뭐 또는 뭐, who 또는 이번엔 대시죠. whom 된다 안 된다. whom은 주격 자리에 못 오죠. who나 대시죠. 그 다음에 children 안만기 일어나서 대이고 전체 시제가 현재니까 okay. who are 또는 that are the children that are laughing happily are my friends' children. 그래서 행복하게 웃고 있는 그 아이들이 나의 친구의 아이들이다. 이런 문장이었죠. 자, 계속해서 포커스 65. 관계부사입니다. 관계부사. 관계부사. 먼저 시작하기 전에 관계부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관계부사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라고 볼수 있다. 그러면서 선생님이 이거 시작하자마자 뭘막 했어요. 뭐 이거부터 먼저 할까요? Mother time, at the time. 그쵸? Mother reason, for the reason. 그 다음에 Mother way, in the way. 이게 뭔 뜻이다? 그런 식으로.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어떻게가 영어로? How죠? 어떻게? In the way. 그런 식으로. In the way가 그런 식으로. 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for the reason의 뜻이 뭐다? 그런 이유 때문에. 왜? 그런 이유 때문에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다음 at the time 언제 그때. 그다음에 what a place 경우에 따라서 at the place 또는 뭐뭐 뭐 in the place. 아참 그리고 to the place 이런 것들이 가능하죠. 그래서 the place 앞에 올리는 거뭐 at the place, in the place, to the place 이런 것들이 가능하죠. 선생님 뭔 소리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이제 관계사라는 게두 문장 하나로 합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the hospital is the place. 그 다음에 I met her there. 두 문장 합치는 거죠. 그 병원이 그 장소입니다. 나는 그녀를 거기에서 만났어요. 자, 그래서 대여는 I met her at the place 대신 온 거죠. 여러분들이 관계부사를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이두 문장을 하나로 합친다고 치면 과정이 이 문장의 꾸미로 들어가죠. 그래서 그 병원은 어떤 장소다? 여기 the place 반복되니까 선행사가 the place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병원은 내가 그녀를 만났었던 장소다. 이런 문장이죠. 그렇다면 저한 문장 할때 반복된 거 찾은 다음에 이 녀석이 사물이니까 뭐로 바꿔 쓸수 있다, 위치로 바꿔 쓸수 있다. 그래서 위치가 이 자리로 가도 되고, 그 다음에 어차피 at the place가 한 덩어리니까 위치만 갈 수도 있고 여기에 뭐가 한꺼번에 갈 수도 있다. at 위치가 한꺼번에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걸 이렇게 써보면 봐봐. 이렇게 위치가 되고 and 위치가 야 꾸미러 가야지 지금부터 내가 그녀를 만났다를 내가 그녀를 만났던 만들어주러 가야지 어? 이제 합쳐질 준비됐네 선행사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고 했어 그래서 the hospital is the place at which I met her 그래서 병원은 내가 그녀를 만났어 다가 아니고 만났던 장소다 이렇게 된다 했죠. 자 그런데 이 녀석이 어차피 at which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인데 어디에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일로 끌려온 거니까 얘 대신에 뭘쓸수 있다? where를 쓸수 있다. 이걸 보고 그래서 at which나 to which나 in which가 where로 바뀐 걸 보고 관계부사다라고 얘기했었죠. 뭐 이것도 예문을 만들어 보면 I remember the time. 뭐 쓰고 있냐? 선생님 집중력이 떨어졌나 봐요. 그 다음에 I saw her. 뭐 I fell in love 할까요? I fell in love with her then. 오케이. 그래서 나는 그 순간이 기억난다고. 그 다음에 내가 그녀와 사랑에 빠졌다. 언제? 그때. 라는 뜻이죠. 그러면 Danny 뭐 대시웠냐? At the time 그 순간이란 뜻이죠. 그럼 반복된 게 the time이니까 얘를 위치로 바꾸려고 봤더니 얘랑 한꺼번에 뭐로 바꾸자? 바로 when으로 바꾸다. at which가 되어도 되고 when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when을 보고 관계 부사라고 한단 말이죠. 이 자리에 이렇게 오고
꾸밀 준비됐네. 그럼 들어가죠. 문장 속에 선행사 뒤로 가자. 그래서 I remember the time when I fell in love with her. 나는 내가 그녀와 사랑에 빠졌던 the time, 그 순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뭐 얘도 he was crying. 그다음에 자, 단순하게 he was crying 말고 do you know the reason? 문장으로 합시다. 너는 그 이유를 알고 있니? Do you know the reason? 더하기 he is crying for the reason. 그는 그 이유 때문에 울고 있다. The reason 반복되죠. 그럼 얘를 원래는 명사니 그냥 명사니까 which로만 바꿨을 수 있는데 보니까 for which 그가 울고 있는 중이다. 왜그 이유 때문에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니까 for which 대신에 그냥 why로 쓰고 얘가 이 자리로 온 다음에 두 문장 합쳐지면 Do you know the reason why he is crying? 너는 그가 울고 있는 이유를 알고 있니? 어떤 이유? 그가 he is crying 하고 있는 이유를 알고 있니?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이게 관계부사 why였고요. 그 다음에 뭐 in the way 같은 경우에 예문을 들어보면 이런 예문이 괜찮겠죠. 그래서 Do you know the way? 너그 방법 알고 있니? 그 다음에 이 문장과 he did it in the way. 그가 그런 식으로 그것을 했다. 뭐 이런 문장이죠. 그러면 얘도 두 문장 하나로 합칠 때 the way 하고 the way 반복됐으니까 얘 대신에 which로 바꿔 쓰고 그러면 in which로 이렇게 앞으로 가도 되고 아니면 in which를 뭐로 바꾼 다음에 how로 바꾼 다음에 이렇게 가면 되죠. 그래서 여기까지 how로 바꾸고 in which 또는 how로 바꾸고 뭐너 여기 있으면 안 돼. 이리 오렴. 구미로 가자. 관계부사절 제일 앞에 왔으니까 구미로 갈 준비가 됐죠? 그래서 do you know the way how he did it? 이렇게 하면 되죠?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러면 딱밤 맞겠죠. 이 세상에 뭐는 없다? the way how는 없다. 그래서 the way를 생략하고 do you know how he did it 하든지 또는 how를 생략하고 do you know the way he did it 이런 식으로 the way how는 없다. 이게 이제 관계부사 how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포커스 65와 66에 나올 내용 한꺼번에 다 정리해 봤습니다. 문제 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I arrived in Paris. 내가 도착했는데 어디에 도착했냐면 파리에 도착했습니다. 파리는 파리인데 어떤 파리냐? 내가 always wanted to live. 내가 항상 뭐 하고 싶어 했던 살기를 원했던 파리에 도착했다. 그럼 I always wanted to live Paris야. To live in Paris야. 그렇죠. To live in Paris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which도 안 되고 당연히 when도 안 되고 where가 와야 되겠고 그럼 조금 이따 where 대신에 뭘로 바꿔 쓸수 있는지, 두 단어 뭐로 바꿔 쓸수 있는지 생각해 두세요. 다음 2번. I'm going to Japan in December. 나는 뭐, 어이구, 이 시국에? 12월에 일본에 갈 계획이다. 12월쯤이면 뭐, 우리나라랑 일본 관계도 좋아지지 않을까? 뭐, 어쨌든. 나는 일본에 갈 계획이다. 그래서, 12월에 일본에 갈 계획이다. 12월은 12월인데, 눈이 많이 내린다도 지금 써 있는 거. 근데 여기에 있는 뭔가 때문에 둘 중에 하나겠죠. 둘 중에 하나 때문에 눈이 많이 내린다가 어떤 시대야 되니까 눈이 많이 내리는 12월에 일본에 갈 계획이다. 그러면 저 December는 저 뒷문장 속에 들어갈 때 It snows a lot December야. It snows a lot in December야. 그렇죠? In December죠. 그러니까 which도 아니고 where도 아니죠. 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when이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when 대신에 뭐로 쓸수 있는지 생각해 두세요. 그 다음 that is the factory. 저게 그 공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장은 공장인데 they make lots of cars. 그들이 많은 자동차를 만드는 공장이다. 그러면 the factory가 뒷문장에 들어갈 때 they make lots of factories. 뭐더 팩토리? In the factory가 좋겠네요. In the factory죠. Where에 대한 대답으로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이건 where가 되면 되겠고, where 대신에 뭐로 바꿔 쓸수 있다 생각해 두시면 되죠. 자, 그래서 I arrived in Paris. I always wanted to live
뭐 페리스입니까? Live in 페리스죠. 그러니까 where 대신에 in 위치로 바꿨을 수도 있겠죠. I always wanted to leave Paris야. I always wanted to live in Paris야. 전치사 in 플러스 전치사 플러스 관계부사는 뭐 플러스 뭐다?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다. 얘도 마찬가지죠. It snows a lot. It snows a lot December야. It snows a lot in December야. In December. 월 이름은 ins죠. 얘도 마찬가지 in 위치로 바꿨을 수도 있겠죠. 근데 December는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where가 아닌 when고요. 그 다음에 뭐 아까 전에 힌트 다 드렸죠? There is a factory in which they make lots of cars. In which 이렇게 바꿨을 수가 있지요. 오케이, 그 다음 두 문장을 관계부사를 이용해서 한 문장으로 써라. My office is not far from the place. 나의 사무실은 그 장소로부터 멀리 있지 않다라고 얘기한 거죠. I live there. 나는 거기에 산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거기에는 I live what a place. I live what a place in the place. 이렇게 되는 거죠. There 대신에 in the place라고 보면 되죠. 나는 그 장소에 산다. 그래서 나의 사무실은 그 장소와 멀지 않다. 나는 그 장소에서 산다. 그럼 반복된 게 the place 하고 그 다음에 the place가 반복되고 있죠. 쓸데없는 밑줄 지우고요. 그러면 얘가 뭐로 바꾸고 위치로 바꾸면 되는데 in which를 난 연필심 아끼고 싶어. in which를 뭐로 바꾸면 되겠다?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여기에 where가 되면 되죠. 그래서 where 이렇게 붙이고 한 문장 만들면 My office is not far from the place where I live. Where I live. My office is not far from the place where I live. 나의 사무실은 내가 사는 장소에서 멀지 않다라는 문장이죠. 마찬가지 I live in the place니까 얘는 in 위치로 바꿨을 수 있고 뭐 in을 끝으로 보낼 수도 있다 했습니다. Which I live in 이래도 된다 했어요. 그다음에 2014 was the year. 2014년이 그 년도였다. 브라질이 호스티드. 이거 개최했답니다. 개최했다. 주최했다. 뭐 호스트가 명사로서 주인이라는 뜻도 있죠. 동사로 쓰이면 주인 역할 하다니까 주최하다가 되는 거예요. 브라질이 주최했다. The World Cup. 월드컵을 언제? 문제 그때인데 그때란 말은 그 년도에 그 해에 이런 뜻이니까 then 대신에 쓸수 있는 건뭐더 year in the year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더 year 반복됐으니까 얘를 위치로 바꿔 쓰려고 했더니 한꺼번에 할래? 뭐로 바꿔 쓰면 되고 when으로 바꿔 쓰면 되고 이 when이 이 자리로 가면 되겠죠. 그래서 2014 was the year when Brazil hosted the World Cup. 뭐더 year니까 in the year니까 when 대신에 in which를 쓸 수도 있다. 오케이, 그다음 관로하는 말을 바르게 배열해서 문장을 완성해라. 관계 부사를 추가하라고 했어요. 관계 부사를.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무슨 말을 만들고 싶은지를 파악하는 거죠. 자, is there 나왔습니다. 딱 보자마자 뭔가 현재 단수가 있니? 우리말로 하면 한계가 있냐라고 묻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뭐 여기에 can이 있고 place가 있고 I가 있고 rider와 스케이트보드가 있으면. 이거 가지고 하고 싶은 말은 장소가 있니? 어떤 장소? 장소가 있니? 이러겠죠. 장소가 있니? 장소는 장소인데 어떤 장소? 내가 스케이트보드를 탈수 있는 장소가 있니? Is there a place? 장소가 있니? 장소는 장소인데 where I can ride a skateboard.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Is there a place where I can ride a place? 그 다음에 where 대신 쓸수 있는 건 I can ride a skateboard. What a place? I can ride a skateboard at the place니까 얘는 at 위치로 아이고 at 위치로 바꿀 수 있겠죠. Where I can ride a skateboard. 그 다음에 계속해서 winter is만 보입니다. go skiing, 스키 타러 가자죠. 위가 있고 할수 있다 있고 각 계절 있죠. 그러면 겨울은 계절이다. 계절은 계절인데 누가 뭐할수 있는? 우리가 스키 타러 갈수 있는. 그럼 겨울은 계절이에요. Winter is the season. 시즌은 시즌인데 어떤 시즌? 관계부사 추가하라 했으니까 when we can go skiing. 하면 되겠죠. Winter is the season. 아이고, 도를 까먹었네요.
Introduce the season when we can go skiing. 그래서 what season we can go skiing, we can go skiing, what season in the season이니까 when 대신에 in which를 쓸 수도 있겠죠. Winter is the season in which we can go skiing. 그 다음 this is 뭔가 소개하고 있네요. 이것은 뭐다 이러겠네요. 뭐는 뭔데 누가 뭐 하는 뭐다. is buried. 자, buried 두 번째 만나보네요. buried 뭐하다 땅속에 묻다라 했죠. 질문하다 말고요. 땅속에 파묻다. 그럼 묻혀있다겠네. 묻혀있다. the great poet. poet 또 나왔죠. 시인이었죠. poem은 시였고요. okay, 위대한 시인이죠. 장소. Okay, 그러면 이곳이 장소다 한 거죠. 장소. 장소는 장소인데 누가 뭐 하는 장소? 위대한 시인이 묻혀 있는 장소다. 그러면 이게 그 장소예요. This is the place. Place는 place인데 where the great poet is buried. 아이고. Okay, 그래서 where가 와야 되는 이유는 the great poet is buried what the place the great poet is buried what the place at the place로 들어가죠. 그냥 place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전치사가 달고 들어가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at which로 바꿔 쓸 수 있기 때문에 where로 바꿔 쓸 수가 있다. 어디에 묻혀 있니? 그 장소에 묻혀 있다. 그러니까 선행사가 무엇 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선행사가 끌려 들어가니까 where가 되는 거죠. 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스키 타러 갈 수 있다 그 계절 무엇이 아니고 언제로 들어가죠. 언제 탈 수 있다 그 계절에 겨울에. 오케이. 아이고. 그 다음 계속해서 보기와 같이 문장을 바꿀 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My dad was born in 부산. 나의 아버지께서 부산에서 태어나셨다죠. Busan is the place where my dad was born. 그래서 부산은 장소다. 장소는 장소인데 나의 아버지께서 태어났던. 그래서 my dad was born the place가 아니고 my dad was born what the place in the place. 선행사가 강 들어가 아니면 달고 들어가 in the place. in 부산이죠. 그래서 in which로 바꿔 쓸 수 있기 때문에 which 그냥 which도 안 되고 in which를 줄인 where 또는 둘 중에 하나를 써야 된다는 얘기죠. 오케이. 자, we spent 우리가 보냈습니다. 무엇을 우리들의 방학을 어디서 저 도시에서 우리가 저 도시에서 우리의 방학을 보냈다라는 문장을 저 도시는 뭐다? 저 도시가 뭐다? 저 도시가 그 장소다. 장소는 장소인데 누가 뭐 했던 우리가 방학을 보냈던 휴가를 보냈던 하면 되겠죠. 그래서 저 도시가 그 장소예요. That city is 여기랑 똑같은 거 쓰는 거죠. is the place. place는 place인데 we가 뭐 했던 we가 spent 했던 무엇을 our vacation을 That city is the place. 그 다음에 관계부사를 넣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관계부사 We spent our vacation What a place In the place 해야 되니까 In which 또는 Where를 써주면 되겠죠. Where we spent our vacation I arrived 도착했습니다. At her house 그녀의 집에 몇 시에? At 7 o'clock 7시 정각에. 그러면 7시 정각이 뭐다? 그때란 말이죠. 그때 그 시간이다. 그때다. 7시 정각이 그 시간이다. 누가 뭐 했던 내가 그녀의 집에 도착했던 그때다. 그럼 7 o'clock is the time. The time은 the time인데 내가 뭐 했던 아이가 arrived 했던 어디에? At her house에. 그러면 at 7 o'clock은 없어져서 어디로 들어간다? at 7 o'clock이 이 자리에 when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완성된 답 7 o'clock is the time when I arrived at her house. 그래서 이게 when은 여기에 보이다시피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이번에 at which로 바꿔 쓸 수가 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에 why 아까 전에 다 정리했었죠. 바로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he likes 저 절대 안 되는 거 보이네요. The way how 먹다. She likes the way. 그녀가 그 방법을 좋아한다 했어요. 그 방법은 그녀 그 방법인데 누가 뭐 하는 그 방법?
Her boyfriend dresses. 그녀의 남자친구가 이거 옷을 차려 입다죠. 그녀의 남자친구가 옷을 차려 입는 그러한 스타일, 방식이 마음에 들어 한다. 방식을 마음에 들어 한다. I know the reason. 나는 이유를 한다 그랬어요. 이유는 이유인데, 누가 뭐 하는 이유? Why Peter is so sad. 피터가 그렇게 슬퍼하는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parents don't like the way 하면 되겠죠. 부모님들이 그 방식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습니다. 방식은 방식인데, their teenage children이 speak to others. 그들의 10대 자녀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스타일, 방식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다. 왜 마음에 안 들어 하죠? 네, 여러분들 부모님들은 마음에 들어 하시죠. 여러분들이 착하고 예의 바르게 얘기를 잘하니까. 다음, 두 문장을 관계부사를 이용해서 한 문장으로 써라. Tell me the reason. 나한테 이유를 말해달라고 그랬어요. 이유는 이유인데 어떤 이유가? 그녀가 called me. 그녀가 뭐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나를 불렀다. 두 문장 하나로 하면 나한테 그녀가 나에게 전화했던 이유를 말해달라. 그러면 이게 통째로, 통째로는 why고요. why 대신 쓸수 있는 건뭐 which, for를 살려놓고 명사 for, which 둘 중에 하나로 바꾸면 되는데, 지금은 관계부사 배우고 있으니까 이걸 선택하겠죠. 이 자리에다가 why를 넣고 tell me the reason why she called me. 얘는 없어져야죠. 있으면 좀비죠. 뜻은 나한테 말좀 해줘. 이유 좀 말해줘. 이유는 이유인데 그녀가 나에게 전화를 했던 이유. 어떤 시가 되고 있죠. 관계부사도 똑같이 어떤 시입니다. tell me the reason why she called me. 다음, Bob told me the way. Bob이 나한테 방법을 얘기해줬죠. 말해줬는데 나한테 방법을 얘기해줬습니다. He got finished the work in that way. 그가 그 일을 끝마쳤는데 어떻게 마쳤다? 저런 식으로. 근데가 뭐로 바뀌면 되고, how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위치로 옮기죠. 근데 뭐는 없으니까, 여기 답은 두 가지죠. The way, how가 할수 없으니까, Bob told me the way he finished the work 하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Bob told me how he finished the work. 이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하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썼는 것들이 틀리거나 수정을 해야 되면 동영상 일시 정지하고 수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저에게 수정한 다음에 계속해서 플레이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리고 문제풀이가 다 끝난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이걸 수업할 때 필기나 이런 것들 볼펜으로 하고, 여러분들이 어디를 틀렸다 이런 것들을 표시를 한 다음에 저한테 개인톡으로 사진 찍어서 보내주셔야 됩니다. 관로안의 말을 바르게 배열해서 문장을 완성해라. 자, 뭔가가 명백하다죠. is clear. 이제는 명백하다. 뭔가가 이제는 명백합니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이유가 명백하다는 얘기죠. 이유는 이유인데 어떤 이유? 그가 이 화난이죠, 화난. 그가 화를 냈던 이유가 이제는 명백해. 그럼 그 이유죠. 그 이유. The reason이죠. 뭐 이거 간단하게 표현하면 The reason is clear now. 그 이유는 이제는 명백해. 그럼 이유를 꾸며주는 말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지금부터 꾸미는 말 시작할 거야. The reason why 주어 동사 오면 되죠. He was upset is clear now. 그래서 the reason why he was upset is clear now. 이유는 이유인데 어떤 이유? 그가 화를 냈던 이유가 이제는 명백하다. 그다음 please tell me 나한테 얘기해 달라 그랬는데 the way가 있으니까 뭐가 없죠 여기에. 그렇죠? the way가 있으니까 여기 뭐가 안 보여요? how가 있을 턱이 없죠. 제 나한테 얘기해 달라 그랬어요. 뭐를 얘기해 달라 그랬어요? 방법 좀 얘기해 달라 말이죠. tell me the reason, tell me the what, tell me the way 참. please tell me the way. 방법 좀 얘기해 줘. 방법은 방지법인데 누가 뭐 했던 유가 통과했었던 방법이죠. 무엇을 더 테스트를. Please tell me the way. 방법 좀 얘기해줘. 여기에 이제 말할 수 없는 구분이 있는 거죠. 여기 how 쓰면 안 되죠. the way를 쓰기 싫으면 how를 쓰든지. Okay. 그래서 네가 pass the test. 네가 시험을 통과했던 방법 좀 알려달라. 문장이었고요. 그다음 보기와 같이 문장을 바꿀 때 빈칸에 알맞은 말. I가 solved. 내가 해결했다. The difficult problem. 그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저런 식으로. 그러면 저것이 방법이다 아니라 다를까 또 그러네요. 방법은 방법인데 내가 해결했던 방법이죠.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했던 방법이다. 여기에 말할 수 없는
The way how는 안 되니까. 자, lots of fish died. 많은 물고기들이 many로 바꿔 쓸 수 있죠. Many fish died. Lots of fish died in the river. 강에서 죽었습니다. Because of this, 이것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이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까?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이게. 이 많은 물고기들이 강에서 이것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뭐다? 이것이 이유다 이러는 거죠. 이유는 이유인데 누가 뭐 했던? 많은 물고기들이 강에서 죽었던 이유다. 이렇게 만들면 되죠. 그러면 this is the reason. 아이고, season을 적으려고 그러네. This is the reason. reason은 reason인데 누가 뭐 했던? why? 누가? 나 지금부터 꾸미는 말 시작해요. 관계 부사 why 쓰고 주어 동사 쓰죠. 누가? lots of fish가 뭐 했던? died 했던 어디에서? in the river. 그래서 this is the reason. 이게 이유입니다. 이유는 이유인데 어떤 이유? why lots of fish died in the river. 많은 물고기들이 강에서 죽었던 이유다. 오케이. 그 다음에 I got the old book. 나는 구했죠. 그 오래된 책을, 옛날 책을 through this way. through가 뭐뭐를 통하여란 뜻이죠. 뭐뭐를 통하여.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어떻게 구했니? 라는 질문. 어떻게 구했니?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러니까 in the way 해도 되고 through the way 해도 되는 거예요. in하고 똑같은 뜻이에요, 이거. I got the old book in this way. 이런 식으로 through this way. 이런 방법을 통해서. 그러면 이것이 뭐다? 이것이 방법이라고 얘기하면 되죠. 방법은 방법인데 누가 뭐 했던 방법? 내가 그 낡은 책을 구했던 방법이다. 그러면 this is the way. the way 쓰도 됐습니다. 그러면 how는 쓰면 안 되죠. how는 안 하고 I got the old book. this is the way I got the old book.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이것이 내가 I got the old book 했던 방법이야. 뭐 나는 연필심 조금이라도 아끼고 싶어. 그러면 뭐 이렇게 this is how I got the old book 이렇게 해도 되겠고요. 둘 중에 마음에 드는 답 쓰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오케이. 이렇게 해서 관계사 파트에 대한 전체적인 수업을 끝내고 자, 마무리되면 되는 대로 온라인으로 테스트를 칠 예정이니까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들 철저하게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